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핵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교수들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을 지내며 원전 정책을 총괄했던 장순웅 한동대 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교수들은 대부분 원자력 학회장을 지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등 공직을 지낸 것으로 확인돼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사실상 전시작전권 환수 준비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MB 정부와의 교감 속에 거짓 공약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두 달이 넘도록 심층 보도해온 원전 묵시록 2014. 오늘은 지금까지 밝히기가 매우 어려웠던 원자력 학계의 핵피하 실태를 고발합니다. 원자력 학계는 몇 개 되지 않는 학교에서 핵정책을 결정하는 정보와 산업계 전반에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서 학맥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교수들의 영향력도 막강합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핵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교수들이 원전 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을 지내면서 초기 원전 정책을 총괄했던 장순웅 한동대 총장은 한 기업의 주식을 17%나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최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설립된 액트는 핵발전소 안전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원자력 벤처 1호 업체로 통합니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 나온 주주 현황. 사외 주주가 전체 지분의 27%가량을 갖고 있다고 나옵니다. 아니 주주는 회사 기밀인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허락 없이는 답변하기 곤란한 거니까요. 이 업체의 사외 주주는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회사의 주주에는 원자력 학계의 유명 교수를 비롯해 원자력 관련 정부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장순웅 한동대 총장. 그는 액티의 주식 17.09%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인 조모 씨에 이어 2대 주주입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의 장 총장. 1993년부터 원자력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의장과 24대 원자력학회 회장,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현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총괄했고 현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원자력 관련 기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원자력학계 최고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장 총장은 특히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UA에 직접 가서 UA 측 협상단과 접촉하는 등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장 총장은 카이스트 교수 시절인 지난 2000년 초기 액티의 주식을 받아 지금까지 보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무상으로 줬어요. 교수들한테. 왜? 이름 하나 올리고 그 이름값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모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장 총장은 당시 오히려 자신이 이 업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무상으로 받으셨다고. 무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돈 있을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장순웅 총장은 그러면서 자신은 배당도 받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액티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대 주주가 아니라 걔네들이 한 거고 네. 뭐 다만 내가 그 저기 그 뭐 상장도 안 된 거고 그래서 뭐 배당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장 총장은 지난 2002년 액트로부터 모두 두 건 7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수주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난 다시 못지만 액트가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한 번쯤이나 거의 난 이걸 원칙으로 네? 네. 거의 안 받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네.
이러기가 한 번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아. 한 번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 카이스트에 재직 중인 성풍현 교수. 성 교수 역시 액트의 주식 2040주 3.3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대 주주입니다. 성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원자력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차기 원자력학회장에 내정돼 있습니다. 또 2009년 UAE 원전 수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성 교수 역시 제자 업체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어떻게 무상으로 받게 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한 300주인가를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600주. 처음에 600주예요? 아니, 근데 난 300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메일 받고서는 깜짝 놀란 게 내가 2,400주라는 게 2,400주. 그 어떻게 2,400주가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성 교수는 제자들로부터 일종의 성의 차원에서 주식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제 제자들이 회사를 차리면 도와줘야 되고 아마 도와주고 무슨 대가를 갖다가 받는다는 문제인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대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미안해서 조금 성의를 보인 거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한테 안 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짜. 내가 뭐 그 3%를 받는다라고 얼마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얻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성풍현 교수는 2000년 초반 액트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두세 차례 연구 용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액트의 주주 명단을 정리해보면 장 총장 17.09%, 성 교수 3.37% 이외에도 최모 씨 16.95%, 원자력연구원 김모 책임연구원 3.37%, 경희대 허균영 교수 1.07%로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장 총장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창업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저한테 선물을 좀 주신 거예요. 잘 되면은 뭐 같이 좀 이렇게 뭐 도와주고 하자라는 그런 뜻도 주셨었어요. 처음에 투자했던 액수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왜 연구원이라고 우리 주식 투자하고 그런 거 못하나요 일반? 액트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액수론 16억 원 가량입니다. 임직원이라면 당연히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정도의 규정만 있을 뿐이지 그걸 일일이 뭐 주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런 것까지 관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또 액트가 지난 8년 동안 한수원과 맺은 용역 계약 금액은 326억 원, 한전기술관은 38억 원으로 모두 360억 원이 넘습니다. 원전 관련 안전진단 업체로선 적지 않은 계약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장순웅 총장과 성풍현 교수는 제자들이 회사를 만들 때 그저 기술 자문을 해줬을 뿐 이후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제자 업체가 용역을 따내는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액트에 관한 얘기는 별로 하지도 않고 다만 난 이런 얘기는 하죠. 내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회사들이다 하는 얘기는 하죠. 그런 회사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 회사를 잘 키워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더 실력 있게 만들고. 그러나 취재팀이 만난 한 원전업계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몇 억짜리 일조라 이러진 않죠. 그런데 학회나 이런 데서 모여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애들 이런 거, 뭐 이런 거 잘하고 있죠. 이 친구가 내 제자인데 이런 일 합니다.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한번 찾아가 뵙도록 해. 그리고 찾아가면 그때는 이미 다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인적 커넥션을 많이 만드시죠. 제자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했던 장순웅 총장은 뉴스타파가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자 액트의 주식 17%를 모두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은 내가 분명히 기자님한테 약속하는데 100% 다 기증합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 방금 보도한 액트라는 기업은 원전의 안전평가를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안전분야 수주액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분야 수주액 1위 기업인 미래와 도전이라는 기업 역시 교수들이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교수들은 대부분 원자력 학회장을 지내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을 맡는 등 영향력이 큰 교수들입니다. 이 때문에 원전 관련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을 일으켜서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회, 한 야당 의원이 질의를 시작합니다. 미래 도전의 대표인데 왜 이분을 얘기를 하냐. 아직까지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회사,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한손으로부터 16개 용역 사업을 따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업체인 미래와 도전에게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 용역을 맡긴 경위가 무엇인지 따져 묻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주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86개 연구 용역 중에 15% 미래와 도전, 여기가 41건, 특정 업체가 따는 배경도 이 업체 유명한 업체도 아니잖아요.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용역계약이 잘못됐음을 시인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지난해 10월 원장에 취임하기 직전까지 문제의 원전 기업인 미래와 도전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포스텍 교수인 김무환 원장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미래와 도전 주식 800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래와 도전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만든 원전 안전평가 전문 업체입니다. 김무환 원장은 2005년 서울대 학생들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로 참여하면서 논문 지도제자가 만든 미래와 도전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선생님 이거 저희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돈 얼마 안 되지만 돈 드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 여기 그 회사한테 저희 자기네들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투자 한 셈 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김무환 원장은 한국연구재단 원자력 전문위원, 원자력 안전위 안전 전문위원과 고장 등급 평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무환 원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제재업체인 미래와 도전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식을 계속 갖고 있던 김무환 원장은 재산 공개 대상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직에 취임하면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식을 처분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는 곳이 규제기관을 이제 규제기관의 장으로 가는데 제가 어쨌든 그 지능에 관련된 그 회사의 조그만 주식이라도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바로 그냥 쉽게 그냥 처분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미래와 도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서울대 출신 교수들은 누굴까? 서울대를 찾았지만 주식을 가진 교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자핵공학과 교수님들이 주로 제자 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없어요. 아까 네. 박군철 교수님이 혹시 의심이 가시는 편인데 네. 주식 안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세요 저분이. 그러나 이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미래와 도전 주주 명단에는 김무환 원장 외에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교수들이 여러 명 들어있습니다. 정창현 서울대 명예교수 18.81%,
정 교수의 아들이 16.53%, 그리고 박군철 서울대 교수가 0.93%에 해당하는 800주, 김신 중앙대 교수가 60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도 교수와 제자로 연결돼 있습니다. 미래와 도전 대표 이모 씨의 1996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에게 드리는 감사의 글을 보면 정창현 교수, 박군철 교수, 김무한 교수가 등장합니다. 이들 교수는 4년 뒤인 2000년, 이 씨가 설립한 원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이 가운데 박군철 교수는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 원자력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사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통제기술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가 만든 원전 관련 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해도 괜찮은 것일까? 기술 컨설팅 그건데 그걸 뭐 주식을 가지고 입금이라고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교수로만 계실 땐 모르겠는데 네. 공직으로. 아 그럼 교수 있을 때 그걸 갖다 내는 거지. 지금 내가 산 건 아니다. 근데 계속 보유하고 계시죠. 네,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 그만큼 이야기를 한 건데. 박군철 교수 역시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제일 처음 뭐 걔들이 설립되고 할 때요, 뭐 너희들 기술을 확보해라, 뭐 보통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맞죠. 그러면 그거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에이 그거라고 대가로는 난 안 봐요. 왜냐면 무상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무상이. 그게 아마 미래와 도전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수원과는 200억 원, 한전기술과는 170억 원 등. 370억 원이 넘는 용역 계약을 따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안전평가 업체로는 이례적인 매출액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한수원 등의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교수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금전적인 혜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적으로 저는 저희 힘으로 모든 걸 했지. 네. 일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예? 그건 제 양심으로도 예? 허락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주식을 매개로 한 원자력 학계와 업계, 교수와 제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말할 때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규제기관, 뭐 일부 공무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한정된 어떤 색깔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면 결국 모든 방향이 이 안전성보다는 자기네들 그룹의 안전성 위주로 진행될 건 이건 뻔합니다. 특히 주식을 받은 원자력 학계의 대표적 교수들은 대부분 규제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러면 공정하게 감독을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 공적인 기본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모습이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따져보면은 네. 세상에 원자력 안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제자 아니면은 서울대학교 교수 제자가 밖에 없었겠죠. 그거 차라리 내 제자가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예. 제자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내 줄게 팔게.
제자업체 주식 가지고 있는 거 그거야 뭐.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밖에서는 밖에서부터는 이른바 그런 게 해피아이 모습 아니냐. 에이 그게 마피아. 무슨 마피아이 마피아 그때면 총이나 좀 돈이나 있어야 될 건데 총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라고 무슨 마피아이. 하지만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저는 뭐 좀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 한번 고민해가지고 저 자신도 원자력 분야 중에서 특히 규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규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절대적인 그런 도덕성이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기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학연은 물론 주주 관계까지 형성해 그들만의 이익 공동체를 만든 원전 마피아. 이제 원자력 학계 스스로가 해체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를 또다시 미룬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가 아니라 대선 이전부터 전작권 환수 준비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 MB 정부와의 교감 속에 공약 자체를 거짓으로 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 환경과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게 2015년까지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에 대해 동맹국 대통령에게 동의도 양해도 아닌 수락을 받고서 고마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나마 이때는 군 통수권자인 두 나라 정상의 발표로 전작권 전환이 3년여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다시 연기한다는 이번 발표는 두 나라 국방부 장관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핵심 군사 능력인 킬 체인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것도 전 세계에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킬체인이다, KAM이다 하는 것들은 그건 뭐 미국이 아직까지도 구체화하지 못한 꿈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거를 한국이 갖춘다? 이런 식의 어떤 조건 제시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그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설령 2020년대 중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만족스럽게 평가될 리는 없거든요. 무엇보다 기존 약속을 모조리 뒤엎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발표한 안보 공약.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 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2월 인수위 보고서와 취임 후인 4월 국정과제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2015년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건 그 직후부터였습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이라는 시점 없이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달 말 확정한 국정과제 추진 계획에서는 그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두 달 뒤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이 전작권 재연기를 요청해왔다는 말이 나온 뒤에야 국방부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5월 달에 최초 연합사령관에게 설명을 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등 잇따른 북한의 위협에 따라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결심했다는 정부 설명이 시간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방부는 2015년 전작권 환수 준비 작업을 이보다 훨씬 이전에 사실상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전략동맹 2015를 채택해 전작권 전환 준비에 나선 건 2010년 10월부터. 국방부는 계획과 편성, 능력 체계 등 5개 분야에서 115개 과제를 정해 수시로 추진율을 확인해 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2년 8월 당시 전작권 전환 추진율이 약 60%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민주당 김광진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더 지난 2013년 5월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보고한 추진율도 61%였고 이때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6개월 뒤인 올해 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도 추진율은 역시 61%였습니다. 거의 1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제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추진율이 61%에서 멎은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초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과제를 추진하다가 2012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 결과에 따라 연합사를 유지한 채 한국이 사령관을 맡는 구조로 재설계하느라 기존 과제 추진이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제 추진은 멈췄지만 전작권 전환 준비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래 지휘구조에 대한 연구가 공동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완전히 새로 뒤집히는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추진 진도율에 계속 이렇게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61% 나왔던 진도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네, 그렇죠. 새로운 지휘구조 공동실무단 꾸려서 하는 그 연구에 매진을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러나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구단을 하나 새로 창단하는 거하고 기존의 구단 하나 인수하는 거하고 후자가 훨씬 더 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이제 연합사를 해체하고 이제 지휘체를 이원화하기로 했던 거를 연합사를 유지하기로 한 거는 연합사 사령관하고 부사령관의 위치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간소화되고 빨라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환수 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한 인사는 최고위층의 의도에 따라 추진율이 조절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관련된 더 이상의 진척이 쉽지 않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쉽게 위해서 막 그렇게 갔을 겁니다. 또 퍼센트가 또 떨어질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마 그 절대로 100%로 가지 않겠죠. 군대라고 하는 공간이 너무 정치화되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 지표는 명확해져야 됩니다.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든 혹은 털거덕거리고 있었던 것이든지 간에 현재 상황은 이렇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석은 현 정권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이 우리 군의 실제 능력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놓긴 했지만 속내는 처음부터 달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두 달여 전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유기준 의원은 박 후보 캠프에서 전작권 재연기를 공약으로 만드는 것을 고민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간 동아의 여론조사 결과 최대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것은 뭐 비단 국방 문제뿐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복지, 여타 분야도 거의 다 선거 공약은 국민 여론에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났을 때는 다른 공약들이 대부분 무너졌듯이 이 문제 역시도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어떤 그 자기 정권의 지지 세력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군의 작전 지휘 능력은 오래전부터 미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이 본국에 보낸 기밀 해제 서한. 한국군 지휘관들은 기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당장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 3년간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월터 샤프가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 역시 한국군 지휘관들은 전문적이고 현대적이며 잘 훈련돼 있다며 전시에도 국가 방어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일본군 수뇌부하고 또 예비역 장성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군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능력이 안 되니까 연기를 하자. 그것도 뭐 조건에 기반을 둔 전환은 알쏭달쏭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뭐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저는 의지,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의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우리 군은 끝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찾아올 두 차례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전거를 갖다가 타지 않고 옆에서만 20년을 쳐다본다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넘어지더라도 자전거에 올라타가지고 막 시행착오를 해야지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서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은 대부분이 전쟁의 전술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술 수준에서 100년을 해도 작전적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전쟁을 시작할 권한도 끝낼 권한도 없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맥아더가 핵폭탄 사용 계획을 세울 때 한반도가 영원히 방사능 오염지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94년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김영삼 대통령은 의논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사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전폭기로 원점 타격을 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실제로는 한미연합사의 미군 측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진정한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런 엄청난 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받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논의도 없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박근혜 대통령.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을 느낍니다. 지금 주한미군을 붙잡고 더 있어달라,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교섭을 벌이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60만 대군을 갖고 있는 우리가 4만 명의 미군에게 의존한다면 무엇보다 창피한 일입니다. 1977년 미국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로부터 37년이 흘렀습니다. 일제 식민지 36년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고 북한의 30배나 되는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독립을 못하겠다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말 창피한 대통령, 창피한 군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